안녕하세요. 정신건강 매거지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까 해요. 근데 공황장애가 정확하게 무슨 병인가요? 혹시 좀 말씀 좀. 공황장애가 영어로는 패닉 디스오더예요. 공황이 패닉이거든요. 우리가 패닉이 올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한국말로 공황장애입니다. 그런데 공황장애는 실제로 어떤 기준에 이제 만족을 하면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건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공황 발작이 2회 이상 있었느냐. 두 번째는 예기 불안이 있느냐. 이거 두 가지를 이제 만족하면 우리가 공황장애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이제 발작이라는 게 어택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공황이 갑자기 공격이 오듯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 느낌이 갑자기 확 오는 게 공황 발작입니다. 이거를 두 번 이상 겪었다. 그리고 예기 불안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제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내리는데 발작이 지금 아까 우리 양용준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13가지 기준이 있어요. 두근두근 하는 거, 숨 못 쉬겠는 거, 목이 뭐 막혀서 질식할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감각이 둔하고 저리고 막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지고 따끔거리고 식은땀이 막 나고 죽을 것 같고 내 자신 통제 못하고 막 미칠 것 같고 갑자기 비현실감, 즉 현실이 갑자기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내가 나에게서 이렇게 분리돼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이 이상한 느낌이 생기고 이런 13가지 기준이 있고요. 그중에 4가지 이상이 동시에 이렇게 다 나타난다. 그리고 이게 살면서 지금까지 2번 이상 있었고 자 그게 이제 공황 발작의 기준이고요. 예기 불안이라는 걸 뭐냐면 예측하다 할 때 그 예, 기대하다 뭐 할 때 그런 기예요. 나 이거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예기 불안이에요. 즉 공황 발작이 2번 이상 겪었고 예기 불안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공황장애다 라고 이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황 발작이 왔는데 어느 정도일 때 또 어떤 때 병원에 가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 밤중에 응급실 진짜 가야 되나 고민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정신과에 언제 가봐야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인지? 제가 공황장애로 많이 설명하는 게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이 있어요. 뭉크의 절규 보면 거기 나온 주인공이 이러고 있잖아요. 완전히 입을 벌리고 있어요. 와, 이러고 완전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막 이러고 이제 그런 정도로 공황장애는 공포가 갑자기 물밀듯이 홍수처럼 확 오는 질병들이거든요. 거기에 수반하는 신체적인 사인들이 어떤 느낌을 주냐면 마치 진짜로 죽을 것 같은 느낌. 진짜로 숨이 막혀서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런 심한 공포감을 느끼는 게 공황장애 혹은 공황발작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대부분 응급실을 먼저 가요. 왜냐하면 진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심장이 너무 네. 빨리 뛰고 너무 빨리 뛰거나 심장마비가 오거나 내가 진짜로 목이 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119 불러서 응급실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응급실에서 이런저런 검사들을 모두 다 체크해 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정신과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신체적인 증상을 먼저 검사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 과를 다 돌고 나서 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공황장애로 결국 권유를 받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공황 발작을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어떠냐면은 숨을 쉬어도 공기가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아, 이러다 이렇게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심장이 뛰는데 아 내가 심장이 부정맥이 있나 보다. 심장에 뭔가 이상이 심각한 이상이 생겼나 보다라는 느낌이 명백하게 들어요. 왜냐면 심장이 진짜로 이렇게 맥박을 대보면 막 이렇게 뛰니까 이거는 심장에 이상이 없이는 이렇게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에 오지를 않아요, 당연히. 그래서 무슨 기립성 저기 저혈압 또는 이제 그 미주신경 실신 이제 이런 걸로 많이 진단도 받고 하시는데 사실 공황장애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공황발작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행히 요즘은 또 연예인들이 이제 TV에서 공황장애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응급실이나 내과 들르기 전에 정신과부터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과나 응급실 들러서 오시는 걸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고 맞아요.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맞아요. 생각하죠.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기질적인 원인, 심장이나 폐나 이상이 있는지를 반드시 꼭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보시고 오는 것도 추천드리고 만약에 정신과 오셨다면 진료 의뢰서를 끊어드리기도 합니다.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지 확인해보시죠.
뭐 흔히 이제 가장 많이 의심하는 건 저의 경험으로는 갑상선 호르몬 질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갑상선 호르몬 항진증 이제 그런 경우에도 공황장애랑 많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그런 거랑 같이 오는 경우도 꽤 많아서 뭐 내과나 응급실에서 검사를 하고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공황 발작의 특징은 이 병으로 죽지 않는데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느낀다는 게 이 병의 특징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네, 사실은 근데 공황장애로 죽지 공황장애로 죽지 않아요. 그래서 안심시켜드리고 학문적으로는 20에서 30분 정도 지속이 되다가 가라앉는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조금 이렇게 안심을 하시고 편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공황장애는 절대 그걸로 죽지는 않는다. 그게 진짜 심장질환이나 혹은 폐질환하고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내과적 검사도 했는데 그러면 이 공황장애의 원인은 뭘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죠. 네. 환자들이. 대답해 주세요.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데서 오는 불균형, 또 하나는 뇌 기능이나 회로가 변화가 돼서 불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금방 반응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는 자율신경계에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그때 조성 선생님이 언제 올리셨던데 조성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아, 저는 이제 화재경보기로 비유를 했었는데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문제는 불이 안 났는데 화재경보기가 고장나서 계속 아무 때나 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황장애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상황인데 마치 되게 위험한 상황인 것처럼 내 몸이나 정신이 오인해서 잘못된 알람을 계속 두근두근하고 식은땀 나고 어질어질하고 이런 반응들이 신체적 반응들이 막 나타나는 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 근데 이게 심리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관여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예전에는 분명히 특정 상황에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말 뜬금없이 아무렇지도 않을 때 갑자기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황 발작 증세가 나오는 게 특정 상황이나 어떤 장소인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만 타면 그런 거 나오는 분들 또는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터널 들어갈 때 확 나온다든지 그런 특정한 상황에서만 공황 증세가 나오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 좀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가 받은 게 없는데 갑자기 그러더라.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공황 장애가 그게 굉장히 특징이에요. 스트레스를 막 받다가 뻥 나오기보다는 이제 그런 게 쭉 쌓여 있다가 뜬금없이 나와요. 되게 막 자다가 또는 TV 보다가 뭐 친구랑 뭐 얘기하다가 이제 이럴 수가 있어서 그거를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특이한 건 다른 병이랑 정말 다르게 공황장애는 첫 발병에 대해서 굉장히 잘 기억을 해요. 환자들은 처음 시작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증상이 빵 터졌는지를 정말 잘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래도 대부분 다 스트레스 사건들이랑은 연결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발병 때를 많이 물어보면 조금 더 스트레스 요인을 찾는 데 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근데 병원에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진짜 많이 오시잖아요. 요즘 많이 대중화돼서 치료를 다 어떻게들 권하세요? 어떤 치료들을 권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은 신경전달 물질의 어떤 불균형 때문이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이니까 약물치료가 이제 기반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작은 팁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숨이 가빠지거든요. 증세가 오면은 막 숨을 가빠지면서 그래서 되게 숨을 빨리빨리 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산화탄소가 점점 더 빠지죠. 그리고 산소가 점점 더 높아져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이만큼 있어야 되는 산소가 이렇게 늘어나고 이산화탄소 요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떤 증세가 생기냐면 갑자기 막 저려요. 저리고 막 따끔거리고 이상해지고 이제 그러다 기절까지 하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제호흡을 하는 거예요. 비닐봉지 같은 거 이렇게 왜 대고 이게 이제 내가 내쉬었던 숨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산소가 늘어나고 또는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숨을 헐떡헐떡 하지 말고 크게 그게 이제 천천히 심호흡하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팁 중에 하나입니다. 공황장애 치료가 다른 정신과 치료에서보다 조금 다른 점은 대부분 정신과 질환이 약물치료를 가장 첫 번째로 보지만 공황장애에서만큼은 인지행동 치료도 약물치료만큼이나 효과가 굉장히 좋다. 혹시 양현준 선생님께서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네, 뭐 인지행동 치료 많이들 아시겠지만 근데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면 이 생각이 있고 감각이 있고 행동이 나오잖아요.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더 불안해지는 감각, 감정이 생기고, 이런 감정이 생기면 나 응급실로 뛰어가야 돼, 혹은 숨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죽을 것 같은 느낌이 가중돼서 이런 게 악순환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게 인지가 오류를 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빠지기가 쉽게 되죠. 이런 생각 자체가 조금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교정을 해보자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이제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해로운 걸 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공황장애에서는 커피, 술 이런 것들도 이제 뇌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라서 술이나 카페인을 좀 멀리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카페인 같은 경우는 그 아메리카노 한 잔에 카페인 한 100m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초콜릿이나 콜라도 한 30mg 정도 그렇죠. 들어있어요. 네. 본인이 이거 드셨을 때 가슴이 뛰는 느낌이 드신다면 커피나 외에도 콜라나 초콜릿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네. 또 담배 이것도 니코틴도 공황발작 일으키는데 중요 요소이니까 언제나 그렇지만 술, 담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공황 증상을 겪다 보면 같이 동반되는 질환 우울증으로 많이 가기도 합니다. 공황장애가 전체적으로 불안 증상 일종이라서 공황장애가 다른 질환과 동반이 될 때 꼭 반드시 상담해서 치료받으시길 바란다.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공황장애가 정말 치료할 때 어려운 건 선생님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신체 증상을 없애는 건 약 먹으면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는데 이 공황장애 때문에 생긴 생활의 제한은 잘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황장애가 무서워서 혼자 외출하는 걸 못하게 된다든지 대중교통을 타지 않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생활에 하나씩 벽이 생기고 그 안에 갇혀서 이제 위축되고 소외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문제는 이거는 약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그게 치료할 때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그런 거 나타났다, 엘리베이터에서 나타났다, 버스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그걸 되게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지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터널 들어가다가 그런 증세가 확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터널 무조건 피해요. 처음부터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처음에 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약물 치료로 증세가 금방 좋아지고 싹 좋아지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터널은 못 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안내를 드리냐면, 환자분은 지금 증세가 상당히 안정됐기 때문에 터널을 오늘부터는 가보셔도 된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꼭 한 번은 갔다 오셔라. 저는 숙제를 드립니다. 물 들고 약 들고 터널을 가게 해요. 그럼 처음에 어떠냐면요, 오랜만에 터널을 운전하면 막 되게 긴장돼요. 그런데 실제로 딱 갔더니 증세가 안 나타나네 라고 하면 이게 바로 인지행동치료가 딱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갔더니 실제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훨씬 더 편안하게 덜 긴장하면서 가요. 이런 게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열 번 쌓이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터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터널을 못 가겠어요. 아유 그래 그럼 뭐 돌아가 이렇게 놔두면은 그렇죠. 결국에는 그 사람은 그렇죠. 계속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근데 이런 게 적절한 노출치료, 노출치료라고 하거든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다음에 뵙겠습니다.